이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역. 그리고 까꿍. 웬 트럭이 한 대? 호구대적 자판기?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긴 판교역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입니다. 지금 도로가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트럭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서 있고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하고, 네, 트럭이 또 이제 다시 움직이네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지금 넥슨 건물이에요. 네, 여기가 넥슨 건물이고요. 이 트럭 시위는 넥슨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 유저들의 모금을 통한 시위였던 것.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시위를 하는 걸까? 네, 혹시 그러면 그 간단하게 여기 지금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트럭 후원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왜 마비노기 유저들이 이렇게 트럭 시위하는 건지? 그동안 운영 방식 자체에 조금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많은 유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는 바라지는 않고요. 운영 측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서 진짜 친화적으로 운영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럭 시위는 왜 시작했을까? 마비노기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세공 누락 사태, 자파리 버스 사태 등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쌓인 유저들의 불만이 넥슨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폭발하게 된 것. 해당 글은 조작된 글로 판명났지만 그간 쌓인 유저들의 원성이 터져버린 기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시위에서 맡으신 게 혹시 어떤 파트를 맡으셨나요? 이번 시위에서 저희 성명문 작성과 시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 기자님이나 이렇게 해서 대외 인터뷰 같은 것들을 제 총대분을 도와서 협력을 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트럭 시위 참여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되게 재밌게 즐기고 그만큼 의미가 저한테는 깊은 게임인데 이제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산적해 있었고 이게 좀 개선돼서 이 게임이 오래오래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번 트럭 시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성명문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뭐 세공률 공개 그리고 뭐 공지 없는 백스업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나 해명, 이거는 굉장히 지금 첫 지점을 그냥 저희가 짚은 거고요. 뭐 편의성 개선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나 또 뭐 인던 보상에 맞지 않는 수리비, 다클라 문제 등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마비노기 운영진과 좀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보자. 이게 지금 저희들의 이제 당면 과제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위 효과는 좀 나타나는 게 약간 보이나요? 이제 시위 효과가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나타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성명문을 보내고 나서 지난 1월 26일 날에 이제 민경훈 디렉터가 현재 운영진의 방침 그리고 뭐 3월 내에 뭐 서버 등 기술적 문제 해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면서 이제 사과 보상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죠. 28일 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위의 기본 요구사항은 충족이 못 된 상태예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지 표명이긴 했는데 그 공지문 안에는 이제 저희가 희망하고 있던 부분은 없었죠. 네, 그럼 이제 이거 시위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마비노기 유저분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가요? 단톡방에서는 반응 굉장히 좋고요. 또 그 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딱 다른 부분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괜히 지금 운영진을 자극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불편한 거를 주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선을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분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중학교 때 마비노기를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마비노기를 하고 있는. 사실 서비스 연도가 마비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메이저 게임들은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갔고 이제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게임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하나의 이제 거의 브랜드잖아요. 네. 어떤 그 명품 같은 느낌의 브랜드로 남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런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의 의무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번에 마비노기 총대 매신 그 젓갈색 꼽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어떤 거 하시는지 정도 물어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30대 중반이고요.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비노기 그 트럭 시위를 하게 되신 이유가 제가 처음에 총대를 맨 거는 아닙니다. 예, 다른 분이 먼저 총대를 매셨다가 저번 총대님께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총대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기세를 잃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총대를 하겠다고 나서게 됐습니다. 그 트럭 시위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혹시 좀 괜찮으셨나요? 일 보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좀 바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특히 이제 뭐 렘잼님이라던가 DC인사이드나 마비노기 도서관 카페 같은 이런 커뮤니티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좀 빌리기도 했고요. 토론하고 얘기하는 심층 토론하는 그런 간담회를 원하시는 거죠? 예,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센터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뭐 현실적으로 외주를 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항상 확인해 보겠다.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정상이다. 실제로 나약파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죠.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한참 고객센터가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뜯어보니까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 우리의 목소리가 저기에 전혀 닿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소통은 너희가 안 들으니까 우리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소통하자. 라는 목소리라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900만 원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모였잖아요. 16시간 만에 예. 다 모였는데. 제가 딱 올렸을 때는 좀 저녁 때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조금 모였을 때 중간 보고를 올리면은 오히려 독이 될것 같아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한 절반 정도 모였을 때또 중간 보고를 올렸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울리더니 오히려 목표 모금액보다 약간 넘치는 상황이 되어서 고액 기부자분들께 환불을 드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게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중간 보고 때 절반쯤 모인 것을 보고 아 이거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에 한 손씩 더 보태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마비노기 유저분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그 응원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모금액을 보냈다고 이렇게 인증해주시는 분, 출퇴근하는 길에 트럭 봤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속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 같은 걸 이어갈 의향이 있나요? 예, 응답이 없으면은 계속 이어가야겠죠.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시위하는 거는 뭐 아무리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이래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트럭 시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가장 평화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마비노기 측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마비노기 같이 즐겨주시는 그냥 유저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몇몇 분들은 사과 상자는 이제 이거는 쇼통이니까 안 받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뭐 실리는 취하고 명분은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주는 거니까 받기는 받는데 이건 아니다. 박스도 받지 말라. 너무 강경한 노선으로 갔다가 유저 대 유저 구도로 하면은 이게 너무 힘을 잃기가 쉬우니까요. 네, 느슨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쭉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 트럭 시위 하시는 분들도 뭐 불매 하시는 분들도 뭐 굳이 마비노기에 접속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세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와서 시위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 계신 분들입니다. 저조차도 마비노기를 포기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게임의 애정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도 대다수 접고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더 이상 이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기 이전에 마비노기와 넥슨은 트럭 시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트럭 시위는 2월 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